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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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거 좀 계속 돌아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준입니다. 자,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기출분석 튜토리얼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이 기출 교재 그리고 오답 노트 이 교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시간 되겠습니다. 자, 책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 이름도 써놨어요. 여러분들 책 받으시면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게 기출 교재. 그리고 요게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이거 표지. 얘까지 너무 패밀리 룩으로 가면 너무 조금 이제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얘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멋지죠? 네. 자, 그럼 오답 노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기출 교재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일단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구과학원 기출 교재는 총 문제가 445문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들어 있고, 그다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 또한 들어 있고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아닌 그 전의 교육 과정, 즉 2009 개정 또는 7차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또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아주 그냥 엄선해 가지고 절대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육 과정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선 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잘 줄여서 이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 밖의 불필요한 내용은 일단은 말 그대로 불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왜 붙들고 있냐 이거지. 그러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기출분석 교재 이제 하나씩 펼쳐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책 표지 안쪽에는요 제다시 들어있고요. 자,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단원 표지 있고요. 자, 이제 펼쳐보면 문제가 쫙 들어있는데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 단, 오른쪽 단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놓지 않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한 페이지에 많게는 네 문제 들어있고요. 적게는 두 문제 들어있어요. 자, 문제가 적게 들어있는 건 문제의 부피가 클 때도 있고 또는 문제 밑에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정리할 게 많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좀 길게 할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아래쪽에 여백을 설정해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출 교재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념 학습을 하고 풀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기출 문제는 이 교재 안에 엄선해서 저희들이 잘 넣어두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일단 문제 수도 충분히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사례, 과거였던 수능의 출제 경향의 변천 또는 난이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공부를 끝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럼 개념학습을 하고 기출문제까지만 풀면 끝나냐? 천만의 말씀, 수능은 매년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야 할 부분까지 이제는 추후에 공부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은 가급적이면 조금 빠른 시점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개념학습은 한 번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꾸준히 개념복습은 해야 돼. 수능 전까지 10월달, 11월달까지도 필요할 땐 개념책 계속 들춰봐야 돼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특정 몇몇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 번씩 들춰보고 찾아볼 필요 또한 역시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들의 공부가 한번 완벽하게 종료가 되는 시점은 최대한 앞당길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상위 단계의 공부를 우리가 아주 그냥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을 쭉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 타이틀바가 하나씩 있습니다. 대단원 하부에 있는 중단원별로 타이틀바가 붙어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동그라미 번호로 주제들로 분류가 또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제까지 분류해 놓으면 그 안에 문제 아무렇게나 막 넣어놨냐? 천만의 말씀. 주제 안에서도요, 문제의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형이 있어, 또 다른 유형이 있어. 그럼 유형별로 묶어놓고 해당 유형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뒤쪽, 어? 또 다른 유형에서도 난이도별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넣어둔 거지. 때로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 해당하는 조금 복합적인 개념이 통합적으로 다뤄지는 문제 또한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런 문제들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모두 공부 끝난 다음에 푸는 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뒤쪽 단원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마지막 주제의 공부가 끝난 시점에다가 딱 수록해 두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최소 중단원 정도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풀다 보면 아, 유형별로 딱 분류된 걸 느낄 수 있고 나름 난이도의 어떤 변천?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렇게 되니까 되게 쉬운데 이렇게 했더니 되게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또한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풀다 보면 아이고 잠깐 이거 넘기다 보니까 아니 이런 세상에 여기도 뭔가 책 페이지가 가장자리가 뭔가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스텝 2의 구성을 따로 빼놨습니다. 우리 개념 교재도 스텝 1, 2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기출 교재도 우리가 개념편에서 스텝 2에 해당했었던 주제들은 여기는 문제를 뒤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 강좌를 같이 듣고 병행하실 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문제 구성 순서를 이렇게 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책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설지가 분칙에 대해서 똑 빠져나옵니다. 이 해설지에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이름 써두셔야 돼요. 자, 이거 분책 해둔 이유 아시죠? 옆에 펼쳐놓고 풀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을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많이 상세하게 자주 여러 번 읽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책 구성을 하였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답노트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아주 그냥 영롱합니다. 네. 자, 표지 한번 넘기니까 또 역시 제가 또 나오고요. 자, 일단 오답노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정리해 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여기에 선별되어 있냐면 기출문제 중에 정답률이 조금 낮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할 만한 여지가 많은 문제들 위주로 이 안에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처가 있고 지금 2023학년도 기출교재 몇 번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또 이제 문항번호가 잘 적혀 있고 그 다음 선지별 선택 비율도 적혀 있고 원본 문제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잘못 푸는지, 잘못 그 개념을 적용하거나 뭔가를 잘못 푸는 사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 다 적어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잘 적어두었어요. 쭉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 뭐도 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100쪽이네. 다 페이지 중에 다 100쪽이네. 퀴즈, 퍼즐 막 해가지고 막 이거 막 단어찾기 이런 것도 있고요.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도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여러분들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뒤쪽에 셀프 오답 정리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단촐합니다. 그냥 비어있어요. 그래서 관련 개념 뭐 빈칸 있고 표가 있고 밑에 문제 오려 붙일 수 있는 여백이 있고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무겁게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틀린 문제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문제에 한번 이렇게 잘 붙여놓은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틀렸는지 문제 풀 때 필요한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디다가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암기 요소가 무엇인지 또는 문제 풀 때 필요한 용어 중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다 그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게 그게 또 도움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뒤에 충분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놓지 않았던 것 또한 필요하다면 정리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냥 꼭 오류 붙이지 않아도 돼요. 기출문제지 몇 번 한 다음에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떤 주제 문제인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틀렸다 이런 거 잠깐만 사례만 딱 적어줘도 돼요. 되게 무겁게 이 노트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중요한 얘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재 또한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연계교재가 곧 출시가 될 테고, 그래서 EBS 연계교재라든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역시나 실수하거나 틀렸거나 함정에 빠졌거나 또는 어려웠거나 또는 맞았지만 찍어서 맞거나 얻어 걸려서 맞았던 문제가 있다면, 특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새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출력하신 다음에 오려서 붙여놓고 조금 필요하다면 무겁게 정리해놓는 게 좋을 듯해요. EBS 연계교재 문제들도 막 책만 오리고 그런 건 좀 약간 뭐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은 꼭 오려 붙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적고 그 문제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오답노트 그리고 기출분석 교재에 대한 튜토리얼 OT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또 나름 재밌긴 하네요. 그러면 튜토리얼 OT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하자고요.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